여기는 정갈새 공원인데, 아, 특이한 점은 저 뭐하고 어린이 놀이터 옆에 담이 있는데, 가정집 옆에 은행나무 때문에, 이렇게 담이 이렇게 됐다는 거. 이거 참 특이하네. 다른 곳은 그런 곳 없는데. 아, 정갈새 공원. 정갈새 공원이 맞고. 거울 비슷한 게 있네. 에휴, 우리 집서 이거, 뭐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돼. 한, 글쎄, 직선 거리. 한 200m 되나? 조금 없나? 약 200m 정도 된다고. 그 정도의 정갈새 공원이 있는데. 아. 약간 놀이터. 놀이터 있고. 그 있고. 수도꼭지 있고. 운동기 두루두루 쭉 있네. 저쪽에는 그네 있고. 아이고. 근데 애들이, 애들이 오긴 오는구나. 여기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건 간에 애들이 나타났습니다. 정갈새 어린이 공원. 아, 여기 들어왔네. 애들이 오다가 애들이 들어왔음. 저기 쟤네들이 가는 곳은 저거 그네 가면. 내가 여기 왜 여기까지 왔냐면은, 지금 내가 턱걸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고 지금 찾아보니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. 턱걸이를 그니까 할 만한 데가 있나, 턱걸이 그 철봉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. 그래가지고 좀 실망했어. 아니 그 산 밑에 산 중턱에 있는 거기는 멀어가지고, 집에서 멀어가지고, 이거 은행나무.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 때문에 저렇게 담을 저렇게 했어. 담의 일부가 핫. 이건 시원하네. 이거 뭐 거울도 아니고 애들 3명. 아이고, 나 집에나 가야겠다. 그럼 안녕.